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내년에는 지띠분들이 지혜라고 해서 좋은 분도 있겠지만 또 생일의 나이에 따라서 다 틀리고 보편적으로 제가 본 견해에서는 내년에 조금 활개를 치지만은 구설수라고 할까? 인간의 사가 좀 많이 좀 낄 일이 좀 많다 그러고 내년에는 어찌됐든 경동망동을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. 지띠분들이 사업이고 뭐 투자할 일이 있고 이럴 때 조금 자중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있는 금전에서만 좀 투자를 했으면 쓰겠어요.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내년에 37이 음치는 있고 좋은 결과는 있다고 하지만은 조금 성주가 들어오면서 성주 바람이 또 불면서 이별수도 보이고 조금 인간의 사가 좀 많이 낄 일이 있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.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면에서는 이 양반이 내년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좀 할 일이 있고 배필을 좀 만나고 있고 아니면은 자손이 없으면 내년에 좀 좋은 소식으로다가 식구가 하나 늘어날 수가 있어요. 근데 반면에 또 이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너무 경동망동 하지 말고 우리 그거 있잖아 변은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서 내년에는 우리 지띠들이 조금 움직였으면 쓰겠어요. 그리고 이게 있어요. 지띠들의 좀 습성이 조금 냉정해요. 사람을 이렇게 알 때는 정말 잘해줄 땐 잘해줘. 근데 아니다 싶을 땐 딱 자르는 사람이 지띠. 다른 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난히 지띠들이 좀 냉정한 게 좀 많아. 때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도 많아놓고 자기 스스로를 좀 많이 감추는 것도 좀 많아요.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들어서서 활동을 하고 좀 가더라도 조금 조심해서 좀 움직였으면 쓰겠어.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동반자가 생기고 또 자손이 없는 분들은 요즘엔 또 다들 결혼들을 늦게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아직 아이 소식이 없는 분들은 또 아이 소식이 있을 거고 좀 좋은 소식을 받을 일이 있어. 또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내년에는 좀 펼쳐도 되지만은 그냥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있는 금전에서만 투자를 했으면 쓰겠어. 너무 무리 안 하게 그렇게 가기를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해요. 또 내년에 49에 또 지띠거든요. 근데 내년에 물론 우리가 9수가 들어서 나쁜 사람도 있지만 또 9수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. 또 운이 튈 수도 있단 말이에요. 내년에 이 양반들이 조금 왠지 모르게 49의 지띠들이 내년에는 좀 구설수, 시비수가 좀 많이 따를 것 같아요. 그리고 몸수가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 미리 좀 병원 가서 좀 검사를 좀 받아봤으면 쓰겠어요. 내년에 지띠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있는 것 좀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사람이 욕심이 참 강하다 보면은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. 그러니 내년에는 되도록이면은 아까 말씀하듯이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좀 숙였으면 쓰겠어요.